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. 왜냐면 이제 발매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번 달에 나온 노래인데 저도 오늘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불러보는 거 오늘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네, 굉장히 좀 됐었는데 뭔가 희망찬 가사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찾아가는 Let's DMG를 이렇게 와서 불러보고 싶었습니다.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요. 우리 9월에 찾아올 2020 라이브인 DMG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들려드리고 네,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많이 아쉬우면 뭐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. 네. 일단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OST 곡인데요. 화려하지 않은 그대. 그래 좀 시간도 끌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앵콜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사전에 협의는 살짝 했고요.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 홍지정 씨께서 분위기를 많이 조금 달아오르게 해주셨는데 좀 더 다운시킬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합니다. 하지만 뭐 여름에 발라드도 좀 듣고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발라드 한 곡 불러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예정되지 않은 앵콜이고요. 찾아가는 Let's DMG 선물처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광화문에서. 네, 오늘 더운데 끝까지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잠시 안내.